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모에의 한다운입니다. 오늘 모에는 코로나19로 답답하실 하구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 보도부가 직접 발로 뛰면서 경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앞으로 쭉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저곳 많은 곳을 다닐 예정이니까 지켜봐주세요. 오늘 가볼 곳은 홍대의 드로잉 카페입니다. 같이 가실까요? 저는 지금 명지대학교에서 761이 버스를 타고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게스트들을 만나러 가보시죠. 저희는 지금 홍대에 위치해 있는 소마 드로잉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자, 한번 열심히 그림을 그리러 가볼까요? 오오오! 여기서 너가 제일 그림 잘 그릴 것 같이 생겼어. 저요? 저 그림 진짜 못 그려요. 저 유명한 똥손이잖아요. 내가 똥손이야. 저 방송국 넘버원 똥손일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넘버원이야. 너 넘버투야. 그림 배워본 적 있어요? 저요? 네. 미술학원을 진짜 오래 다녔거든요. 다른 친구들 막 물감작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림 그리기만 계속했어요. 그만큼 못했다는 뜻이겠죠? 아, 보세요. 일단 따라해보려고 따라해봤는데 아직은 1차원적인 그렇게 따라해줘. TMI예요. TMI 터크쇼. 친구 사귀었어? 걱정해서. 걔 얇은 분 없냐? 얇은 거 태훈이 거 가져가. 이 제일 얇은 거 나 진짜 이건 또 얇게. 나 이거 주라. 선 그릴 때 그냥 매직으로 할 수 있는데 붓으로 그리는 이유가? 저는 약간 매직으로 하면 노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망치더라도 이렇게 물감으로 하려 했는데 망한 거 같아요. 근데 선을 살렸는데. 네, PD님 모시기 어떠신가요?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림자 같아요, 아까? 뭔지 모르겠어요. 아, 망했군요. 지금이요. 제가 그만큼 더 열심히 했다는 의미 아닐까? 아니죠, 평소 생활 습관이죠. 아니, 봐봐요. 저는 색깔을 왜냐하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했고 분명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색깔을 여러 가지 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원래 책상이 더러우면 공부를 더 잘하는 거죠. 진짜요? 책상 깨끗하면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몰랐는데? 학점이요? 학점이요? 여러분, 완성을 했지만 말리러 가보도록 할게요. 얕은 바람으로 옆면도 이렇게 말려주고 아랫면을 안 칠했네요. 다시 갈게요. 아랫면을 깜빡하고 안 칠했다. 화가는 없다. 진짜? 이 노래 몰라? 그거 뭐야? 나 틀어줄까? 그거 진짜 있는 노래야? 진짜 이거 내가 좋아하는 화가는 없다. 이거 봐요. 찾았어요. 잠시만 찰 선생님이랑 옆에 봐요. 그려봤는데 어떠셨나요? 중간에 집중력이 좀 흐트러져서 굉장히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태연 씨는요? 저는 되게 오랜만에 붓을 잡았는데 옛날 생각이 나서 약간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고 우리 좋은 친구들과 함께 그림 그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인스타에서만 이걸 보다가 와서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뿌듯하네요. 이렇게 오늘 모에 1화 끝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의 더 재밌는 영상들도 올라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렛츠고! 그림을 안 가져왔다.